어, 야, 늦어서 미안하다. 어, 왔어? 아, 쏘리. 아, 야, 추운데 온다고 고생했다. 왜 늦었어? 아, 내 일찍 출발했는데 회사에서 뭐 좀 보내달라고 그거 한다고 늦었다. 야, 얘 온다고 고생했는데 뭘 따져. 아니, 괜찮아. 왜?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아, 그래? 너 화난 거 아니야? 왜? 나 화 안 나는데? 아, 그래? 야, 그 혹시 자살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나? 살자. 타살. 왜? 야, 너 지금 타살이라 그런 거야? 왜? 자살의 반대말 타살 아니야? 야,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? 야, 나는 자연사를 그래서. 그게 정답이야? 그게 정답이야? 뭔 소리야? 야, 그러면 너 그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되는? 반이 되지. 슬픈 사람 2명 되지. 왜? 님 뭐라 했는데? 나? 나 슬거품. 아, 그게 정답이야? 아니, 너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고 태영아, 네 MBTI F지? 어, 나 F. 네 T지? 응. 내가 T거든? 규남이 대답이 내랑 똑같고 태영이 대답이 내 여자친구랑 진짜 똑같다. 아, 잠깐만, 야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야, 넌 진짜 슬픔을 나누면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해? 응. 애초에 누구한테 말을 해서 없어질 슬픔이면 그건 슬픔이 아니야. 너 그러면 내 고민 상담해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? 응, 그래서 해결해주려고 엄청 열심히 말해줬잖아. 그지, 해결해줘서 슬픔 없애줘야지. 야, 해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, 위로 이런 걸 나누는 거야. 와, 얘도 이 말하네. 내 여자친구랑 이 말도 똑같이 한다. 왜? 아니, 내 여자친구 얼마 전에 아팠거든? 근데 내한테 자기 아프다고 좀 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? 아, 근데 내가 간다고 걔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자기 병 갔다 와갖고 집에서 쉬어라 이랬거든. 너 여자친구한테 진짜 그렇게 말했어? 어! 근데 왜? 너 여자친구 뭐라 안 해? 니랑 반응 똑같다니까? 근데 내가 가면 걔가 괜히 신경 쓰이고, 야, 아플 때 그냥 혼자 쉬는 게 낫다 이거. 그치, 아프면 약 먹고 빨리 자야지. 아니지! 와, 진짜! 아니지, 야, 바로 가야지. 네가 가서 뭐 할 건데? 아, 뭘 뭐해. 아프다니까 위로도 좀 해주고. 그리고? 아, 간호도 해주고. 어떻게 간호해줄 건데? 뭐 그냥 뭐 열난다고 하면 수건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고. 그랬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떡할 건데? 아, 뭐 그럼 병원을 가야지. 그러니까 결국엔 병원을 간다니까. 그래! 네가 가서 병원 가는 시간이 늦어질 뿐이야. 아니, 야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아니 근데 내가 가잖아? 그럼 여자친구가 내를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못 쉴 거야, 얘가. 그치, 빨리 낫고 다음에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게 낫지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. 와, 아니야, 난 진짜 이해가 안 가. 와, 아, 난 진짜 이해가 안 가. 야, 그러면은 누가 네 보고 달 보니까 너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이러면 네 뭐라 그럴 것 같아? 어디야? 이러고 바로 가야지. 뭘 어디 가는데 자꾸. 야, 그럼 니는 달 보고 누가 니 생각났다고 하면 니 뭐라 그럴래? 왜? 아, 그 왜 좀 그만해 봐. 그놈을 왜 줘. 그럼 왜? 야, 내가 만약에 달 보고 너 생각이 났어 이렇게 보냈는데 너처럼 왜? 이러지? 야, 그럼 너 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나. 왜? 아니, 나는 달이랑 나랑 관련된 뭔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. 아니, 그게 왜 궁금해. 야, 그게 달이든 해든 별이든 니 생각이 났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. 님 뭐라 할 건데? 나? 누가 달 보고 내 생각났다 그러면? 이 새끼도 왜라고 하기만 해봐. 내가 뭐 닐 암스트롱이면 좀 고마울 수 있겠지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니, 뭐 개소리. 암스트롱이 왜 나? 아니, 그게 아니고서는 달 보고 내 생각날 이유가 뭐야? 아니,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고. 그 순간에, 어? 그 감정에, 그 분위기에, 그때 딱 네 생각이 난 게 그게 중요한. 와, 얘 지금 화난 거야? 왜? 와, 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아, 태영아, 혹시 그런 말인가? 그니까 그 분위기랑 그 감성이랑 막 마음이 몽글몽글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난 그게 중요한 건가? 그래! 아, 달이 중요한 게 아니지? 그래, 개 같은 거 달이 왜 중요하냐고 자꾸. 그래, 아,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난. 아, 내 네 말 뭔 말인지 정확히 알겠다. 너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래, 이거라니까, 이거야. 어, 야, 그럼 바로 가야지. 아, 그래! 아, 나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. 그래, 됐고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, 밥. 어, 밥 먹으러 가자. 아, 잠깐만, 화장실 갔다 오자. 와, 나 진짜 이해가 안 가. 와, 얘 지금 저게 이해가 된 거야? 아니,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왜? 그냥 공감해주고 톤 올려서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거야. 니도 앞으로 누가 물어볼 때 있지? 왜? 이러지 말고 진짜? 이렇게 대답해봐. 진짜? 나 달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. 진짜? 어,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. 니 이런 거 어떻게 하냐? 난 여자친구 F잖아. 나 F 분석이 싹 다 끝났다. 타이어가 잘 됐네. 잠깐만, 여보세요? 아, 자기야, 자기 접촉사고 났다고? 와, 어떡해? 자기 보험은 들었어?